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네이버 웹툰 문캠 몬스터가 논란 중입니다. 지난 17일 네이버 도전 만화에는 문캠 몬스터라는 제목의 웹툰이 올라왔죠. 웹툰이 올라온 도전 만화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자신의 웹툰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캠 몬스터는 현실의 한 취업 준비생이 어느 날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캐릭터 문코리타와 함께 포켓몬 세상에 들어간다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품에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치코리타를 차용한 문코리타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치코리타를 차용한 문코리타 캐릭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려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죠. 문코리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징인 둥근 태 안경을 쓰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때문일까요? 해당 웹툰은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했었죠. 네이버 웹툰은 도전 만화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 신고가 3건 이상 들어오면 우선 블라인드 처리한 뒤 회의를 통해 웹툰 연재를 유지할지 판단하는데요. 웹툰이 블라인드 조치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 등입니다. 이 사태를 두고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지나친 조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문캠 몬스터가 수정 후 다시 공개된 상태입니다. 웹툰을 게시한 작가가 욕설과 비하 표현을 수정한 뒤 다시 공개해 네이버 웹툰 측에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사용자 신고가 있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라인드 조처됐으나 작성자가 신고 사항을 수정해 블라인드 조치를 해제했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수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래야 표현의 자유국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개꿀잼인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는 선 넘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